여러분들 아침 잘 챙겨 드시나요?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단백질을 꾸준히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혈당 조절을 위해서 아침에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연구 결과 위주로 설명드리고요. 또 아침에 먹기 너무나도 좋은 단백질 주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건강에도 너무 좋고 맛도 좋은 단백질 주스 만드는 방법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감소하죠. 그래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적절한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영상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최종 화면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봐주시고요. 오늘은 단백질을 먹더라도 하루에 언제 먹는 것이 제일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을 때와 저녁에 단백질을 먹을 때그 효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더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관련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일본 와세다 대학 연구팀이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한 그룹은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었고요. 다른 그룹은 저녁 식사 때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을 비교해 본 결과, 아침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 훨씬 더 근육량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더 근육이 잘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너무 유명한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소들을 에너지로 바꾸어주고 또 근육을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그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정말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단백질보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즉 빵이나 떡, 흰쌀밥을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침에는 장시간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어떤 음식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때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면서 혈당 수치를 빨리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이런 연구 내용이 실렸는데요.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 함량을 낮추고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을 하게 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근육을 키우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침에 단백질 식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음식을 챙겨 먹기도 바쁘고 또 소화도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속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에 먹기 딱 좋은 단백질 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만들 단백질 주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연두부, 플레인 요거트, 블루베리, 견과류, 이렇게 네 가지 재료가 필요하고요. 맛을 위해서 적당히 올리고당이나 꿀을 취향에 맞게 추가하셔도 되고요. 각 레시피의 양도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적절히 섞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연두부를 믹서기에 넣고요. 그 다음 플레인 요거트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약 25알 정도 넣겠습니다. 이 블루베리는 냉동되어 있는 건데요. 살짝 끓는 물에 씻어서 넣으면 되고요. 그런데 블루베리와 이 제품을 함께 먹으면 이 제품의 칼슘 때문에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가 방해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론 약간의 영향을 주긴 하지만 완전히 흡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먹기 좋게 함께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블루베리 먹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한 영상 궁금하시면 최종 화면 링크로 그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견과류로 아몬드와 호두를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갈아보겠습니다. 자, 색깔도 예쁘고요. 여기에 약간의 꿀이나 올리고당을 취향에 맞게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 맛을 보면요. 일단 너무 부드럽고요. 또 블루베리가 들어가서 상큼한 맛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요거트의 고소한 맛도 느껴지고요. 정말 너무 훌륭한 단백질 주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단백질을 저녁보다 아침에 더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주스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단백질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